자,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팬돌의 예언 이어서 가야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제도와 중세전투 가능한 게임입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모드의 유저 한글화까지 있는 게임이죠. 자,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어제 너무 일이 바빠서 잠을 못 잤거든요. 너 왜 포기하고 있니? 한두 시간 잤는데 너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추울 때 오늘입니다. 학생 때 동계훈련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 나갈 때 그때보다 더 힘들 때 오늘이거든요. 너무 자고 싶을 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키는 게임 마운트 앤 블레이드. 오늘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솔직히 뭐 평소에도 막 했던 것 같긴 한데 목소리 나가는 것 봐. 좀 올리자. 마이크가 너무 커서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 손가락이 힘들어. 팔이 힘들어. 얘랑 한번 싸워야겠다. 한 번만 싸우자. 왜 가냐 쟤. 솔직히 이길만 하지 않냐 이 정도면. 나와봐. 한번 붙자고.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분명히 저번 달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방송도 많이 했단 말이죠? 요즘 주말에 져야 돼. 힘들어. 큰일 났어. 어쩔 거야 이거. 메테나임 졌어? 메테나임 써서 건들지도 쎄서 건들지도 못하는데 뭐.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대로 가면은 절대 못 이기고 아마 화평도 맺어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밀릴 거예요. 각을 잘 재놔야 돼요. 어떻게든 이길 수 있게끔 병살 좀 까놔야 될 것 같은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야 잠깐만. 내가 더 빨라. 아우씨. 맛이 갔어. 물이나 한 모금 할까? 소세지도 있네? 마을 사람들 잘 먹고 잘 산다. 야 역시 살려보니 사니까 금방 사네. 야 감시자 50명? 살령기사 몇 명? 15명? 해군병 41명, 공병 74명, 중장병 36명. 엄청나죠? 뒤에 K부터 썼는데 약한 애들이었나? 그래 강의 십자, 역병 감시자고 강의 십자가 들어가는 이제 본대가 있는 건데 따로 본대 어디 갔냐 다. 돈 주세요. 무탈할 것이요. 명예를 내주겠다. 명예 따위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지금의 나한텐 돈뿐이야. 너무 돈이 급하거든. 현실에서. 자 가자. 덤벼! 블랙가드 끝나고 지금 마블 무덤에서 꺼내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무덤에서 꺼냈다기보다는 무덤을 보낸 적은 없지만 계속 미루고 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진영 벗었잖냐? 미친놈들 근면하잖아. 오씨 어떡하니 쟤네.
일로 와봐. 돌아와. 일단 와. 뭐고 생각해? 싸워. 진다 이거. 미래가 보였다. 지고 말 거야. 그리고 싸우겠다. 겸치가 먹고 싶으니까. 아, 진영이 너무 안 좋았어. 진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솔직히 솔진할 만했어 이번 거는. 지더라도 위험하거든요. 상대가 굉장히 상위 티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지게 맞습니다. 미래를 봤죠? 열심히 싸워봐. 반만 까봐. 다 나왔지. 맞다. 우리 이 정도로 용서해주겠어. 20명 정도로 겸허스럽구만. 너 왜 나보다 빠른데 빠꾸 아니야? 아, 내가 더 빠르구나. 어, 뭐야. 큰일 날 뻔했네. 아, 예. 에이, 감을 약간 찾았거든요. 상대가 얼마나 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비빈 겁니다. 괜히 비빈 게 아니에요. 첫 돌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가망이 없는 게 보였거든요. 저번 시간에 튀어나온 병사를 싸우다가 빠꾸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할 게 없는데 확실하게 할 게 없습니다. 얘도 할 게 없거든요. 보면 70, 80이면은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제국과 손절하는 것 뿐입니다. 야, 야노스 우리 거지? 아, 야노스 언제 먹었냐는 말을 할 뻔했네. 아, 야, 300짜리 이거. 야, 황제를 데려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전쟁이 지금 좋은 위치에서 났는데 이거 패망이거든요. 좀 미리 났으면은 내 양쪽을 치면서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늦게 났기 때문에 이제 저기 화평 풀리면 지금이나 지금 때리고 있는 건지 공격이 안 오니까 쟤네 화평 놔버리면 여기 이제 맞아 죽습니다. 손도 못 쉬기 때문에. 방송 키니까 말이 잘 나온다. 말도 못하게 골 깨지는 줄 알았는데. 방송 2년 한 짬통 때문인가? 극한지대에서도 방송이 가능할 것 같아. 아, 이불이나 돌돌 말고 있어야겠다. 잠깐만요. 근데 진짜 방음 하니까 방 진짜 따뜻하다. 엄청 따뜻하다. 나 이거 고혈압인데 여름에 숨도 못 쉬겠는데? 어쨌든 따뜻하거든요 지금. 아, 너무 성이 포진되어 있는 게 기분 나쁘게 돼 있어. 숨도 못 쉬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방음방이 겨울에다가 커피포트 집에 있거든요. 구비해놨거든요. 커피포트가 문제가 아니라 냉장고 하나만, 작은 냉장고 하나만 갖다 놔도 방에 나갈 필요가 없겠어. 방송할 때 적어도 이제 화장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엄청 편하겠는데? 먹방도 하겠어? 이거 일단 20레벨 넘겨야 돼요. 어떻게든 레벨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강한 병종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동료들의 이제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럽니다. 예를 들면 기사단이 막 나왔을 때 오히려 동료들이 이제 기사단으로 풀로 맺어지면은 동료들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얘는 뭐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전사들만 있는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게 동료들이다. 내가 위기에 몰려서 수세에 몰렸을 때 내 옆에 남아있는 거 동료들이다. 침묵을 잘한 동료들. 조슬린 빼고요. 어쩔 거야 이거.
너무 숨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국한텐? 나 손절하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나 제국이 저번에 꽤잘 썼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번에 차 때? 왜 이렇게 숨도 못 쉬죠, 얘네?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뭔가 잘못됐어, 지금. 빨리 이제 19레벨인데, 좀 있으면은 20 넘기거든요? 군단병 양산이기 때문에. 다른 병종 넣을 거 없어. 군단병만 그냥 풀로 넣어서, 부딪혀가지고 그냥 다 깨부시면 돼요. 못 깨부시겠지만, 부딪히다 보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야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어제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생각한 건데, 배트맨 망토로 날아다니잖아요. 망토로. 갑자기 뭔개 뜬금없이 뭔 얘기하냐 싶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항상 개 뜬금없었거든요. 배트맨 망토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망토가 방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망토가 무슨 섬유 같은 특수 섬유 같은 걸로 막 팽창해서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망토 총으로 쏴버리면은 낙사하지 않을까요, 배트맨? 왜 걔를 못 잡냐? 이해가 안 되네. 대충 쏴도 죽을 것 같은데. 미국 만화에 나오는 개그 캐릭터처럼 아르르르르 개그 캐릭터처럼 막 회전하면서 쏘면 되잖아. 그럼 맞지 않을까? 어떻게 한 발은? 나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근데 조슬레 어딨냐? 다른 애들 사기는 괜찮나? 왜 이렇게 싸니? 사고 싶게 센터풀 가자. 가자. 뭐야 얘? 의용군 225를 데려왔어. 메테나임으로? 세 손가락의 수화. 이런 애 잡으면 살아야 돼. 레벨링이 중요하다. 야, 가자. 노예들 레벨링 해야지. 짬뽕 병사기 때문에 그냥 막 던져 주겠습니다. 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20레벨 코앞이고, 이제 병사들을 뭐 바닐라처럼 그렇게 아껴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닐라 후반처럼 예, 군단면 양산할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케르지트가 아니지만 보병이지만 케르지트 창기병 만드는 것처럼 양산되거든요. 막 갖다 쓰면 돼요. 이제 창기병 막 만들어서 어택탕 찍잖아요. 그럼 알아서 싸우잖아요. 구경하다가 뭐 죽으면 다시 징집해가지고 다시 채우고. 예, 그런 느낌으로 막 싸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싸워서 노획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릴라는 다르게 노획을 하면은 좋은 장비가 나온 데다가 사라가 노획이 높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얘네가 아니라 좋은 거 주는 놈들이 나오기 때문에 슬슬 걔네 잡으면 돼요. 아직 장비가 너무 구리기 때문에 동료들 많이 올려놔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기사단의 능력치가 동료들의 능력치로 결정이 되는 데다가 돈을 주고 추가로 이제 능력치 살 수가 있는데, 기사단도 그렇고 우리 내 것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그렇고. 다른 애들은 안 되는데 내 거는 이제 동료들의 능력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수준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동료들의 레벨업은 이제 무조건 필요해요. 입에 구멍 난 것처럼 말 잘하죠? 이제 드루이드 게임을 했는데 나는 그 게임 나만 한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이 많더라고요. 보고 야 이거 더럽게 재미없는 게임인데 어떻게 해야 조회수 올라갈까? 지금 어찌나 고민했는지 나 더럽게 재미없더라고. 어쩔 거야, 저거. 요즘에 도움이 필요한 농부가 있어? 응, 도와줄게. 한가하니까. 우슬룸 마을. 가자.
어제 혈압약 먹었나? 어제 영상에다가 자막 몇 개랑 이미지 몇개 추가했는데 인코딩 하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30분짜리 영상이. 아, 뭐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돌격 데미지가 예쁘게 들어가냐? 26씩 들어가네, 막. 돌격하자야. 돌격으로 죽이네? 역시 모두는 달라. 차지 한 번에 해서 쭉 밀어버리고 싶은데? 그렇지. 어우, 야, 딜좀 봐라. 때리는 거 못지 않은데? 굉장해. 저놈 저거 혼내줘야겠구만. 이리 와. 아하. 그리고 룬무기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룬무기는 이제 있니 여기에? 여행자 없었죠? 아까 문구거리에 있었죠? 여행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행자한테 특별한 상인을 찾고 있어 해서 이제 이렇게 피아네사가 나오죠. 피아네사가 이제 제가 계속 눈치를 올렸던 쿠알리스 보석으로 눈치를 올렸던 녀석이고, 형제 란달프가 황산지도를 줍니다. 란달프를 물어보면은 50원을 내고 이러면 이제 란달프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란달프한테 가서 란달프한테 쿠알리스 보석을 내고 광산 위치를 들은 다음에 광산에서 쿠알리스를 사용해서 이제 룸무기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제가 했을 당시 버전에서 그랬어요. 무슨 조건을 채운 다음에 쿠알리스 보석으로 했던 거 아니면 그냥 사줬던 거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일단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변수 좀 만들어 갈까? 지금 조합에서 운용하면서 소비성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잘 싸우는 조합은 역시 궁병과 얘도 20레벨에서 35로 올라가니까 이 레이브스터 거기다 일반 궁병 중에 제일 센 걸로 알기 때문에 레이브스터 궁병과 군단병. 군단병은 보병 그렇게 뭐 특별히 강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양산이 빠르기 때문에 아 가성비 조합 좋고요. 나 잘못했는데 봐주면 안 되냐? 그러다 죽으시게요? 아, 너무 튼튼한 거 아닙니까? 800디나르. 아우, 많이 준다, 야. 야하! 아, 가자. 아, 마블이 이제 스카이림보다 조회수가 조금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블이 더 인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블은 한 10화 넘어가면은 조회수 안 나와요. 보다가 지겨워서 안 보기 때문에, 난 벌써부터 지겹지만 어차피 님들 다 지겨워질 겁니다. 왜냐면 하는 게 똑같거든요. 아, 지금 이거는 이제 모드니까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래도 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다 지겨워할 겁니다. 아, 하면 이제 스카이림은 이제 하는 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같은 걸 하더라도 약간 완급 조절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림은 이제 끝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20분씩 자른 거 기준으로 3, 40화 넘어가면은 주세 확 떨어져서 이제 막 아이 200화가 딱 되면은 이제 200몇화 되면 완결이 나겠죠? 그때 조회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안 봐요, 준거는. 이렇게 퀘스트도 있고요. 아, 퀘스트가 아니라 명성도 있고요. 자유롭게 살아야지. 게임인데. 이제 뭐 완결이 나면은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 10분 되시기 때문에
그냥 모드 깔아서 하면은 괜찮게 나옵니다. 물론 그런 걸다 초월한 게 디지몬이지만, 디지몬을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없지만, 아 디지몬 진짜. 뭐 아무도 없니? 와 미쳤네 저거. 끊어. 좋아. 이렇게 아, 야 여건덕이야? 일단 와봐. 뛰어. 쟤 달려오네? 그렇네. 뇌가 없구만. 아니야, 아니야. 달려오는 척하면 진영 짠다, 쟤. 걔. 무대 처먹은 놈들. 혼내주겠어. 가자! 기병을 먹이로 보병을 갖다 붙인다. 야, 이거 쏘는 것좀 봐라. 내가 어그로. 저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졸졸 잘하자, 야. 졸졸 잘해야 돼. 달려가, 달려가. 그렇지, 가라, 가라, 가라! 브레이크 잘 걸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 야, 잡아. 아우, 야. 따갑다, 야. 붙어. 순수하게 개판 싸움 물량으로 이긴다. 이런 놈들한테 진영 짜서 싸우기는 시간이 아까워. 가끔 이렇게 막 싸우면은 막 딜렀는데 진영 짜서 왜안 싸우냐고? 진영 일일이 다 짜서 싸우는 거 끝까지 보는 사람은 너뿐입니다. 이거를 다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보는 사람이지. 솔직히 마블이 이탈률이 제일 적은데 보다가 질려서 못 봅니다. 막 한번 싸워줘야지. 비벼지는 거 봐야지. 통쾌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밥 먹고 인터넷 방송만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방송 어떻게 하라고 막 훈수 두는데, 나 여태까지 한 컨텐츠들이 내가 한게 아니에요. 다 이제 시청자 의견 받아서 한 거거든요. 별무소 빼고. 근데 제일 잘된게 별무소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별무소입니다. 그냥 애플레이어 깔려 있길래 그냥 해볼까 해서 한 건데, 그게 제일 흥하고 있고요. 제 방송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밥 먹고 방송만 보는. 정확히 말해서 20대 백수층이 이제 밥 먹고 방송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솔직히 들어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기 스트리머 막 흥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얘도 흥하겠구나 싶겠지만 인기 스트리머 재밌어서 흥하는 거고요. 재미없으면 뭘 해도 재미없습니다. 사실 나도 님들 막 듣고 그럴 것 같았어. 왜냐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거든. 님들이 그 추천해주는 컨텐츠 듣고 야 이거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미래는 모르는 거야. 진짜 인터넷 방송해서 컨텐츠로 너몇돈 비냐? 이길 정도야 진짜? 아, 잘 싸워. 근데 이번 건 진짜 인터넷 보고 직접 해서 조회수 뽑아낸 사람이나 아는 거지. 진짜 몰라. 우리 같이 이제 조회수 안 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솔직히 나 디지몬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옛날에 그 언제서 2000년대 초반이었나 90년대 후반이었나 그 옛날 디지털 월드 생각나서 그냥 한번 한 건데 장난 없더라고. 아무도 몰라. 이제 해봐야 알아. 뭐가 팔릴지는 해봐야 압니다. 딱 서봐. 보폭 25배. 우리가 더 많니? 공병?
우리 거의 다 공병이네? 상계해서 솔직히 뭐 상계해도 상관없잖아. 언덕 잡어. 거리 확보되어 달려들 거 아니야? 25. 아, 우리가 훨씬 많네? 이러니까 근접이 약하지. 35. 이 높이면은 맞지 않냐? 좀 맞춰주면 안 될까? 맞추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 그렇지. 아, 여기 아니야. 아, 온다, 온다. 야, 온다. 야, 센데? 신데? 괜찮게 붙었는데, 의외로? 병질이 상대가 더 높을 겁니다. 아, 근데 괜찮게 붙었죠, 지금? 운 좋죠? 강장사 몇 마리 꼈네. 강장사 굉장히 속력 높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안 돼요. 져요. 그냥 내가 맞고 때려도 쟤네가 더 빠르기 때문에 못 싸웁니다. 못 때려요, 그냥 아예. 맞다인 더럽게 세기 때문에 방어력은 낮은 주제. 개싸움에서 약하지만 은근히 1대1 최강. 기사단 빼면은 기사단 1대1은 누가 셀라나? 걔가 셀라나? 제국군 그걔 이름 뭐야? 임모탈? 흑단 뭐지? 흑단이었나? 흑단 장갑 기사단? 예전 걔네가 일단 가성비 전체적으로 센것 같긴 한데 1대1은 그래도 임모탈이 세겠지 뭐. 이상한 거 던지잖아 걔네는. 1급 필살 그럼 던지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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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방패 깨졌어.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오지 마. 너 도끼 되게 마음에 든다. 갖고 싶다. 야, 저 아직도 못 잡았니? 그렇지. 왜 덤빈 거야 쟤는? 애매하긴 했지만 덤빌 정도 아니었잖아. 나의 명상을 위해 풀어주고요. 아까 명성을 갖다 버려놓고 이러냐 싶겠지만 제 포로 만들어서 팔면 더돈 되거든요. 그냥 기분 팝니다. 좀 기분에 따라 선택지가 갈리기 때문에 내 기분 좋으면 풀어주는 거고 아니면 잡는 거예요. 방송 킨 직후엔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삥 뜯은 겁니다.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서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못하면은 질려서 못해요. 내 맘대로 해야지. 근데 이 마블 보는 사람이 제일 진지해. 인터넷 모든 게임 중에 제일 진지해. 막 사사건건 막 트집 잡고 다녀 막 하는 거. 아, 존나 재수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게임을 즐기면서 해야지. 응? 어? 135네. 아, 도망가야겠다 이거. 유독 마블만 막뭐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면서 막 하더라. 노잼이야. 컨셉이냐? 개노잼이야. 중궁 기병. 그런 거 받아주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사는 게. 잠깐만. 잡을 잡아야겠다. 이 지형 보니까 생각나네. 여기는 길드 마스터가 따로 이제 만날 수가 있는 모드지만 도시에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술탄 베이스 애들은 여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뭐 짜증나죠. 찾는데 막 기빠지죠. 정글 암살점 아니면 안 죽지, 인간에서?
정관 암살자는 너무 위험하고, 걔는 솔직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접도 세고 원거리도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정신 안 차리고 있는데 투창 맞고 바로 가버릴 때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설리 언제 나오냐? 조설리라는 게 있긴 했냐? 오우 예. 아, 토바도 적이지? 900이야? 너무 무시무시하다 야. 토바 좀 어떻게 해봐. 저렇게 나대는데 아, 왜못 때리고 있어? 쳐맞고만 있어. 하긴 쟤는 우리 땅을 많이 뺏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겠지. 원구 같이 갈래? 아니야. 더러운 기병 따위 쓰지 않는다. 방송 오래 하니까 방송 많이 하니까 엉덩이 지나더라고요. 그런 감각 처음 봤어요. 엉덩이에 쥐가 나더라고요. 엉덩이 사이가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냐? 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아, 군단병이나 데려오자. 두 개밖에 없는 마을 중에 하나를 박살내버렸네. 왜 이렇게 많아 부하가? 500, 700, 1200?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숨질 때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휴. 숨질 때가 싸울 때 옆에서 끼면 몰라도 좀 그렇네. 당근님 없냐? 훈련 구간. 아, 좋죠. 33짜리가 올라가면은 개이득이죠. 30짜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개꿀이죠. 어떻게 비벼질 만한 공간 안 나오냐? 야, 이거 숟가락만 얹자. 여기 숟가락 얹고 저기 끼면 되지 뭐. 언덕 올라가, 언덕 잡아, 언덕 잡고 쏴 그냥. 그게 할수 있는 전부야. 아. 마음은 편해져. 마블이 솔직히 다른 게임 진짜 마블처럼 하고 싶지 않은데 할 때는 못 하거든요, 진짜. 내가 지금 뭘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돌아다니다가 포켓몬 보면은 돌아다니다가 포켓몬 나오면 잡잖아요. 근데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포켓몬 아무거나 잡으면은 전설의 포켓몬 좀 잡아줘야 재밌잖아요. 괴책감 녹아날 거 아니면은, 그쵸? 근데 이 게임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뭐 적도 싸고 싶으면 끼면 돼요. 편해. 이 게임 뭐 전략 게임인 줄 아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포켓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가 어디서 언제 싸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돌격 피해 왜 이렇게 좋냐? 27이야? 저렇게 입었는데도? 아, 야. 봐줘.
영피에 뭡니까? 아, 진짜. 돌격이 메인이라고. 때리는 것보다 돌격이 더 아픈 것 같아. 아, 정신없어. 아, 눈 아파. 아. 어우, 야. 예스. 합류, 좋아. 이거 조금 먹을만한데? 24야? 솔직히 이기지. 사자기사도 있어도 이기잖아. 동명이 180인데. 이 정도 기병이면은 나 빼도 비벼지지 않을까? 나뭐 이제 보병이니까 근접 전투만 가서 하겠어. 저 항상 그랬지만 스팀 게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할게 없네요. 솔직히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별무소도 할게 없어요. 별무소는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별무소가 자꾸 올라오니까 뭐할게 있나 보다 싶겠지만 별무소 찾는 데한 시간입니다. 너무 할거 없어 진짜 게임 요즘. 스팀 게임은 많으니까. 야, 이게 마우스가 출력이 안 되냐? 마우스가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됐다. 찾아볼까? 스팀 안 들어간 지꽤 됐거든요. 로스트아크하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오니까 볼 일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새거 사서 해도 조회수가 워낙 안 나와서 뭐 성인 등급 게임도 있어? 인디 픽셀. 아, 전에 샀던 쥐 나오는 RTS 게임 세일하네. 저거 흥할 날은 절대 안 나와. 단어 근데 저기 흥할 날은 절대 안 오고. 테일. 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안해. 어쌔신 크리드 뭐야? 뭐지? 블랙 뭐였는데? 아, 뭐 어쨌든 해적 나오는 거 그것도 하다가 접었거든요. 어쌔신 크리드 안해. 아, 너무 노잼이었어 솔직히. 아, 내 취향 아니야. 뭐는 뭐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는 내 취향이지. 내 취향인 걸로 좀 나와주면 안 되나? 어? 재밌어 보이는 거 있다. 36,000원짜리? 어, 가격도 적당하네. 싸고 있니? 완전 끝까지 갔어. 엑스컴이랑 블랙가드랑 비슷한 것 같다. 아, 여기 써있네. 잠깐만. 엑스컴의 턴 기반 전투, 스토리 탑업, 스텔스 및 전략이 결합된 전술 어드벤처 게임. 그래서 여기 총을 쏘는구나? 아, 뭐야. 아니, 뭐 생각보고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총 쏴, 다. 무슨 돼지, 오리 같은 거나총 쏴. 싸우고 있냐? 그냥 싸워라. 나 빼고 싸워도 제일 이길 것 같은데? 구경 좀 하다 들어가자, 우리. 약해지면 들어가자고. 평가 좀 볼까? 엑스컴 계열은 해봤잖아요? 엔딩은 봤는데. 그거 난이도 높여도 운빨 게임이지. 물론 전략에서 최선의 수를 선택하는 거는 쉽잖아요? 약간 하스톤 같은 거죠? 최선의 전략을 하는 건 쉬운데, 이기는 건 랜덤이라는. 다음 드로우라는. 아, 드로우라면 TCG가 카드게임이 이제 드로우에 갈린다면,
저는 이제 확률 높아도 이제 많은 데 갈리기 때문에 저런 거 싫어합니다. 적당히 쉬우면서 전략도 맞아야지. 그래야 재밌지. 야, 돈 내고 사는 사람한테 떠먹여서 승리를 떠먹여줘야지, 재밌게. 고통 줄 생각만 해. 난이도 밸런스 맞추기 어렵다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난이도만 높여놓는데, 그거거든요. 약간 이제, 게임 소개 영상 할때 까면은 하기 쉬워요. 왜냐면 이제, 뭐가 안 좋을지 예측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이제 예측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미 망한 거 갖다 놓고, 이래서 안 좋다고 트집 잡아서 까는 거 되게 쉽거든요. 야, 그런 느낌이야. 어렵게 만드는 건 쉬운데 이제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예를 들면 안 되지. 재밌게 어려워야지 재밌는데 일단 그냥 집을 질러놓고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새끼들 만들다가 몇 가지 재밌을 만한 거 있잖아. 인기 끌 만한 거 여러 가지 추가한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밸런스를 맞춰서 거기서 이제 변경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추가한 다음에 나이도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밸런스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하도 추가를 해놨는데 어떻게 난이도를 맞춰?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를 하도 해놨는데 어떻게 맞춰? 한두 개 있어도 맞추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아 이거 못 맞추겠다. 그냥 난이도 올리자. 못 깨면은 그거 있잖아요? 남자한테 너 게임 못하네 이러면 거품 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이게 일단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거 못 깨면은 네가 게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존나 노잼으로 만들어 놓고. 노잼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 랜덤 게임에다가 노잼에다가 재밌게 어려운 거 이제 게임에 주어진 컨텐츠를 활용하면서 이기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 재밌는 건데 이제 발더스 게이트 2에 나오나 아바지갈 걔처럼 내가 이제 스킬을 다 장비하고 와서 써먹으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지는 걸어 가지고 화면 흔들면서 스킬을 못 쓰게 야뭘뭐 하러 깨냐 그럼 스킬 왜 만들어 놨냐 그냥 다 주먹으로 때리게 하지 그거야 밸런스 맞추는 형식이 요즘 게임들 밸런스 안 맞춰. 옛날 게임도 안 맞췄구나? 할말 없네. 아, 옛날 게임은 그래도 약간 재밌으면서 쉬웠거든요? 솔직히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짜지 말고, 적당히 솔직히 밸런스 안 맞아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요소 막 집어넣고 밸런스 안 맞는다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밸런스 안 맞아도 그냥 내면은 솔직히 재밌는 요소 많으면 재밌거든요? 밸런스 안 맞아도?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이것저것 추가해 재밌을 것 같은 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뭐 게임을 만들어 봐서 알겠지만 솔직히 너무 요즘 너무하지 않습니까 게임 밸런스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약간 게임에서 이제 잘 만든 게임 하면은 게임에 있는 모든 요소를 활용하면서 깨나가는 게 있는데 약간 찌꺼루 게임식으로 재미없는 퍼즐 넣어놓고 그거 넣어서 깨 이러는 게임도 있고 그런 게임 별로 없지. 문제는 이제 나 얘네를 왜 붙어 다니냐? 울릭 잡은 거는 대박이다, 야, 솔직히. 먹이가 보인다. 게임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도 있게 활용을 안 해도 되고 레벨링을 하면 활용을 안 해도 되고 레벨링을 안 하면은 활용해서 깰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랜덤 요소 넣어놔 야, 쉽게 만든 다음에 아 일단 만들고 아 너무 어려워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스탯을 좀 조정하고 스탯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냥 싸우면 이기게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확률로 90% 확률로 맞습니다 더센 기술 쓰면 70%로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밸런스 맞으니까 재밌거든 심지어 재밌어 밸런스 안 맞추고 그냥 랜덤 게임 만들어놨는데 재밌어.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맞으면 행복해. 재밌어? 밸런스 개떡으로 만들고 확률 넣어놨는데 재밌어. 정말 무서운 게임이야, 요즘 시대. 무서워. 개떡같이 만들어 재밌다고. 여건덕 심하다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인간적으로. 저거 심 저기 스타트 끊는 거 아니잖아. 그냥 싸워라. 내 군단은 막 싸워야지 매력이 터지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면 끓는 물 버릴 때 실수 라면 사리가 다 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기병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높은 데서 아래로. 극혐이야. 말이 됩니까? 라면 사리 엎으면은 그날 기분 망치거든요. 엎은 거 쟀는데 기분은 내가 나빠. 말이 돼 이게? 이러니까 극혐 게임이지.
은근히 잘 싸운다 야. 개털릴 줄 알았는데. 싸봐. 어, 은근히 밀당한다. 그래프 보이시나요? 저 어, 기병한테 어그로 끌는 동안 활 맞아 죽어 다 전멸해. 질 수밖에 없어.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산을 보지 못하는 자, 나무조차 보지 못한다. 뭔 개소리지? 떠나자. 어쭈? 쫓아와? 대소 빠름. 어머야. 큰일 날 뻔. 돌아가자. 아니야, 취소. 나 좀. 대기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갈까? 먹어라. 2700원 내놔. 와인은 필요 없고. 무슨 와인이야. 주전을 알아야지. 버터나 내놔. 버터 야자, 소세지, 생선, 빵. 빵 너무 비싸다 진짜. 먹고 살겠냐 이거? 아무리 낚시하면 된다지만 너무 심하잖아. 물고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잡으면 모르겠다 야. 이런 데서. 여기가 체제가 꿀인데? 이렇게 보면. 체질을 놓친 게 흠이네. 체제는 물고기 공짜여야 돼. 야,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레브스턴 벗어났죠? 드샤르랑 지금 3국 공격이었는데 망했어. 드샤르가 더 열심히 해줘야 돼. 겸치 얼마나 먹었니? 어, 많이 먹었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 답 없다. 답도 없다. 진짜. 아, 답도 없다. 진짜 어떡하냐 저거. 공병 위주라서 뭐 할 수가 없어. 보병이 필요해. 군단병 조합을 만들어서 공성 박는 게 최고야. 아마 내가 이기거든요. 그러면 군단병 조합이면 지금 공병 조합이라서 힘든 거지. 군단병 위주로 섞이면은 이길 겁니다. 제발. 그치, 공병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군단병 위주로 하려고 그래도 마을이 없잖아? 징집을 할 마을이 없잖아? 야, 왔다. 신라 같은 희망을 믿고 부딪혀보자. 신라 같은 희망을 믿고 부딪혀. 아아, 이러니까 병사가 약하지. 그림자 사냥개 36이야? 어쩔거야 저거. 감당돼? 저걸 튀네. 싸워.
이번엔 특별히 진영 짜고 싸운다. 이 언덕 밑에서 지원 안 받는데 싸워. 가지 마, 머리 내밀지 마. 쳐맞는다고 가. 그렇지. 둘러싸서 때리고, 그치. 이렇게만 하면 돼. 나오는 거 내가 때려주고. 아, 잠깐만, 렉왜 이렇게 심하냐? 때려줘, 그렇지, 군단병. 왜 이렇게 빠르니? 아, 진짜. 비벼지냐? 많이 안 빠르, 최소한만 비비면 돼. 그렇지. 둘러싸였네. 이순신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객진으로 오는 거야? 야,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냥 좀 예쁘게 해봐. 안 돼, 이거. 인간적으로 빠져줘야 돼. 빠져줘야지. 이거, 리겜 해야 돼. 아, 버전업 되면서 버그가 아니라 바꾼 것 같다. 군단병 조합하면 충분히 이긴다, 저거. 그냥 나온다, 저거. 깎아내면서 이제 성을 먹는 건데. 저걸 막아놓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다구리 쳐가지고 잡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야, 저렇게 개싸움하는데 전략이 어딨어? 백병전이냐? 그래. 아하. 야, 방금 화면을 건드렸거든, 비율을. 아, 길게 늘려야 되는구나. 어때? 좋아, 좋아. 재밌는 거 없냐? 게임? 1인칭 인디 탐험 오픈월드 어드벤처. 선택의 중요성. 약괴물 이렇게 많이 파냐? 안녕하세요? 약괴만 팔아. 스팀. 딱 돼. 어디 가세요? 차 박혀 계시지? 왜 기어 나와서 차 맞으시나요? 뒤지시면 됩니다. 어택당이야. 가라! 40명 차이다. 야, 가깝다, 야. 난 죽으면 되나, 이제? 그렇지. 딱 돼, 딱 돼. 야, 이거 제국의 배신자였구만! 그렇지. 한번 어그로 끌어서 채찍 막아주고, 붙은 놈들 알아서 싸우고, 무조건 이기지, 이거. 질 수가 없지, 이 조합이면. 벌써 이겼구만. 포스탈 2 올라와 있네? 야, 90% 세일이야? 포스탈 2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겼네 벌써? 빠른데? 강전사 잘 써는 거 봐라. 좋은 수집품이야. 재우개들을 내가 가져가게 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픈걸? 내 레벨이 21이 된건 정말 기쁜걸? 아, 기공 찍을까 그냥? 아, 씨. 근데 계속 못 싸우면 의미가 없잖아. 지금 찍어도. 전략가도 괜찮은데. 길 찾기도 좋고. 아, 이번에는 좀 많이 싸울 것 같으니까. 응급처치 하자. 응급처치 좋으니까. 응급처치 은근히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웅들 레벨업 하기 좋기 때문에. 한번 싸우고 이제 남는 놈들 싸울 때 동료들이 회복이 돼 있으면은 약한 녀석들을 잘 죽이기 때문에 레벨링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언제 저렇게 박살나 있냐, 쟤는. 아, 용병 스카우트 해야겠는데? 저 동네 가서 스카우트 해야겠는데? 힘든데, 이거 조금? 진짜 데려와야겠다? 가자. 교체하자, 교체. 이거, 힘싸움만 하자. 지금 확실하게 정해서, 너무 지금 막 돌리고 있는데, 내가 뭘 할지 확실히 정해서, 정해진 대로 하자. 나와봐. 징집할 때 많으니까, 야, 너무 많이, 나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당황스럽게? 끝까지 갈 필요도 없겠는데? 유격병은 필요하고, 얘네도 쓸만한데, 이런 애들 필요 없어. 공병도 쓸만해. 얘 쓸만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자리만 먹는 애들, 거슬리는 애들, 헷갈리는 애들 빼주고, 괜찮다. 아, 나쁘지 않다. 이걸로 풀로 채워서, 비벼보면 될것 같은데, 공병이 지금 너무 많긴 한데, 뭐 지금 공병을 배제할 순 없으니까 병수가 적은데, 너희도 좀 힘들게 사는구나. 어, 야, 뭐야? 쟤네 강전사로 한번 해볼까? 강전사 안 써봤죠? 강전사 한번 해봐야겠다. 강전사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저 티어에서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국이랑 반대, 제국은 이제 군단병이 빨리 올라가고 검투사가 느린데, 얘는 반대기 때문에. 강전사는 뭐, 검투사보다 방어력이 낮지만, 속력도 높고, 단순히 능력도 셉니다. 거의 맥스 파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솔직히, 제국이랑, 파이어즈 베인이 멸망하는 건 오바야. 걔네 병종이 얼마나 재밌는데. 걔네 병종 진짜 꿀잼인데. 심지어 내가 알기로 지금 캐릭터 스토리상으로 제국이랑 악연이거든요? 내가 제국 밑에 붙어버렸는데 분모의 원수에 붙어버렸는데 지금 망하고 있어 알아서? 이것이 하드트롤로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건가? 그래 코단 강철검 코단 내가 걔네들 놀돌이한테 바치는 게 컸어. 이게 다 전략입니다. 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한 원수를 갚기 위한 전략이지. 부활을 해놔봐. 헛소리 그만하게 해놔 좀.
야, 많다야. 아, 이래도 아직 6명 남았어?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면 데려가자. 키워주기만 하면 된다. 워메. 경보병 전사로 가야 되죠? 강전사 가려면 21레벨. 아, 지금 20레벨도 안 되니까 열심히 키워놔야지. 아, 얘는 좀 올려봐. 왜다 내려와 있어. 올려. 최대한 안 나가게 내 얘네들. 검투사. 올라가고. 최대한 나가지 마. 올라갈 때까지. 좋아. 내일 아침. 야, 거기 있어도 되냐? 말티즈 괜찮냐? 깡떠가 예사롭지 않다, 갑자기? 이거 공성으로 먹는 거 솔직히 오버하고, 병사 줄인 다음에, 좀 깎아내는 걸 위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네. 아, 이렇게였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 이쪽으로 가는 게 강전선 줄 알았는데. 사냥꾼은 장비가 뭐냐? 87에 290. 괜찮네, 세네. 창병이야. 어, 세네. 방어력도 높고. 어, 그렇네, 세네. 사냥꾼 가지, 뭐. 음식 좀 사오자. 너무 할게 없어. 나랑 흥할 때 겉다리를 앉아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다른 나라 가는 거는 너무 그지기하다. 내 제국에 바친 검이, 내 검을 제국에 바쳤는데 안 되지. 손절하려면은 각을 재야지. 어디 가니 얘들아? 마을 캐러 가니? 인원수로? 어우, 야. 이거 깨러 가는 거야? 어, 진짜 합류하네? 야, 가봐. 경험치 제대로 빨아먹겠는데, 이거. 나도 가자. 저 언제 먹었어? 야, 웬일이냐. 저 먹긴 했구나. 공성탑이야, 심지어. 이거, 쏘지 말고 대기해야 됩니다. 아, 말 죽어요. 이 거리일 때 대기해야 돼. 이제 이거 싸우다 보면 공병을 좀 줄일 거거든요. 아니면 튀어나온 그분들을 처리해도 되고. 아, 여긴 쏘면 무조건 막히기 때문에. 튀어나온 이제 저 녀석들. 가는 놈들. 쟤들 때문에 내가 끼면은 안 되겠어, 전투에. 대기 좀 하면서 구경 좀 할까, 오늘은? 굳이 뭐 빨리 안 해도 어차피 뭐 그냥 천천히 해도 되잖아? 어차피 길게 할 건데. 님들 지겨워하는 소리는 무시하는 걸로. 자, 그렇지. 방패 쏘는 거 오바지. 이제 수성이 되면은 화살이 찹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굳이 안 채워도 상관없긴 한데, 화살통을 빼앗으면 되니까. 참으면 좋으니까 뭐. 나쏠 데가 너무 없다 얘들아. 이 정도면 맞겠는데, 1000명이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 안 맞는 건? 그래. 쏠만한 애가 없어. 대검병 정도인데. 방패가 있어서 다.
어디 보니? 아, 쟤잘 막네, 던지면서. 야, 어디? 아, 해보자, 이거지? 이 방패 튼튼한지 내 화살이 많은지. 겸치 맛있게 먹는데, 나. 그렇지. 나왜 이렇게 잘 쏘냐, 갑자기? 이렇게 백발백중으로 주먹처럼 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잘 쏘는데, 오늘? 말하자마자 못 맞추죠? 그렇지. 순찰대 화살에. 야, 등에 맨 방패 이쪽으로 대고 있지 마. 공병이 우리를 쏘고 있지만, 앞에 있는 것부터 맞추는. 방패 큰것 봐라? 야, 제법인데. 왜, 시점이 풀리니? 야, 저걸 막아주네요, 옆에 와서. 아, 야, 힐해줘! 메딕! 아니, 얹었냐? 아직 멀었네. 씨, 큰일 났다. 이거 어그로 풀어줘야겠다. 풀렸니? 저쪽에 써야 될것 같은데? 쟤 저쪽에 많이 갔는데? 쟤네 맞추는 건좀 멀고, 이미 올라오고 있네. 그렇지. 내가 이제 올라올 때쯤에, 그렇지. 맞출 만한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옆치기 하면 되거든요. 너무 잘 맞춘다. 야, 왜 이러냐, 오늘. 백발백중인데? 아, 야, 잠깐만. 백발백중 죽어요, 야. 잘 막는다. 너무 잘 막는다. 교환비 좀 봐. 5분, 5대1이야. 야, 이거 큰거 한번 막히면은 아무 제국이어도 약간, 아, 제국이란다. 살레오니도 조금 흔들리거든요. 아니, 누굴 쏠라는 것이야. 니 게임 굉장히 좋은 게 이러다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 아이고, 누워버렸네. 자, 쉬다 올까? 야, 이거 그래픽 제가 나가는 거냐? 나 그래픽 조사 좀 해봐야겠다. CPU 응답하라! 게임이 시꺼매졌어. 우리 CPU 60%로 해결되냐? 메모리 60%? 역시 훌륭하구만. 이 버벅임은 근데 무엇이냐? 이 버벅임은 100%가 아니더냐? 왜 이러냐? 시점 왜 이러냐? 왜 이래? 아, 야, 왜 이러냐고! 왜 이래? 나좀 보여줘! 감추지 마! 잔인한 장면이라지만 모자이크 할건 없잖아. 야, 왜 이래, 진짜! 야! 이렇게라도 볼까? 안 돼. 똑바로 봐야지. 나는 이걸 볼 만한. 어우! 그렇지. 마우스 손대. 교환비 좀 보소. 5대1 교환 계속 마크하고 있죠? 오늘의 방송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노가리나 까죠? 사람이 내 멍석을 깔아주면 말을 못해. 노가리 깔 시간 오니까 못하잖아?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냐, 근데? 인간적으로? 싸움 구경 괜찮구만. 마블 역시 보는 맛이 있긴 하네. 렉이 하나도 없어. 마우스 가만히 두니까. 증원군 도착할 정도야? 야, 교환비 안 나온다, 갑자기? 지금부터 안 나와도 이미 이긴 거기 때문에? 이용 차이면은. 여기서 많죠? 이거 잡아먹으면은 이제 편하게 풀리지, 게임. 이 정도 양을 잡아먹었는데.
검수 잘 싸운다. 제법. 근데 의사 한명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솔직히 동료들이야 아이템 줘서 올리면 되긴 하는데 지능 30 찍어지나? 의술사가 하나 필요한데? 내 의술로는 부족해. 지금도 많이 안 죽고 있긴 한데 더안 죽어야 돼. 동료들 회복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전투가 안 되는 녀석을 하나 빼서 올려야겠다. 지능 한번 지능 조사 들어가야겠다. IQ 테스트 해서 똑똑한 애 살려야겠어. 얼마나 지금 건설적이야, 발언. 얘네 소리 지르는 거 들리나요, 사람들? 거의 안 들리겠는데, 조금 올릴까? 얘네가 하도 소리 지르는 템포가 다르니까. 어때? 노래도 좀 키워. 내 목소리가 제일 커, 이 방송에서. 내가 짱이야. 500, 530, 500, 여기까지 40. 야, 금방 높는다. 야, 금방 잡네. 이제 티어가 좀 떨어진 게 보이죠? 사자기사 같은 게안 보이죠? 미들 장병 아직 건재하네요. 여기서 다 잡아야지. 뺀 다음에 자동 돌려도 되고. 근데 뺐을 때 도망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잡을 수 있는 거다 잡아주고, 도망갈 것 같다. 아, 너무 많이 죽어서. 가성비 좋을 때 지금 잡아주자. 겸 좋을 때. 내병사가 약해서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상태면 거의 무혈로 막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은 거 있어? 아, 3명 죽었네. 이 정도면 뭐, 양호하지. 야, 교환비 좀 봐. 아름다워, 아름다워. 몇명 죽었냐? 100명 좀 넘게 죽었는데, 600 가까이 죽었어. 교환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애들 추가가 오네?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한 7, 800 올라나? 눕방하고 싶다. 침대를 갖다 붙여야 되나? 이거 화면 바꿔도 싸우죠, 얘네? 아, 싸우네. 본격적으로 좀 찾아보자. 네, 사실 찾는 것보다 엔간한 게임들 다내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내 라이브러리에서 할 게임을 찾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암네시아 재밌었는데, 암네시아 진짜 무서웠는데. 솔직히 아울라스트가 나와서 암네시아가 이제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울라스트보다 암네시아가 훨씬 재밌었기 때문에. 나는 배트맨 오리진, 아 모르지, 배트맨 아캄 했죠. 블랙가드 했고요. 블랙가드 안 지웠네. 나 블랙가드 삭제할까? 보다는 2는 저장 걸려서 안 되고, 바운드 바이 플레이 안 되고. 보면 내가 처음 보는 게임들이 있어. 내가 처음 보는 게임들 내가 구매를 했대. 내가 막 구매했나봐, 그냥 세일할 때. 크로노 트리거. 아, 크로노 트리거 도전 과제 하나 깼어? 13개 중에? 엔딩 봤는데? 미쳤네. 크루세이더도 있네? 다크메시아 마이트 앤 매직. 이건 도전 과제가 아예 없네. 다크솔 2. 다크솔이나 할까? 드래곤볼 파이터즈. 드래곤볼 파이터즈 진짜 돈 주고 사서 순식간에 끝내버렸네. 월드매치. 월드매치 나한 판도 안 했어? 핑이 안 잡히더라고. 야, 제노보스 두번 깼는데도 3분의 1 깼네, 도전 과제. 스카이림 독보적이구나. 폴아웃 뉴베가스 49%. 오, 많이 했네. 처음 보는 게왜 이렇게 많냐? 히어로 시즈의 홈프런트. 홈프런트 한번 해볼까? 북한이 세계 정복하는 게임이었나?
Rock Must Die, 플랜스케이프 토먼트, 페이데이 2, 폴아웃, 포스텔, 바이오 하자드, 루크가 뭐야? 아, 문명 시그마이어, 스나이퍼 엘리트, 스펠렁키, 타이탄캐스트 다 했네. 아, 시그마이어도 했고, 툼레이더 했고, 언에픽 했고, 뭐야 이거, 워킹데드 했고, 위쳐 했고, 엑스컴 했고. 아, 없네, 별로 할 거. 아, 씨. 아,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게임 안한건 맞는데. 잡았냐? 야, 아주 믹서기구나? 오면 다 죽여버리는구나? 다 잡겠는데, 이러다가? 부상 10명이야? 다 죽였어? 여기서 1대1, 1대1 교환해도 이기는데? 기다리자. 깔끔하게 제거하는 기다리자. 아, 댓글 좀 읽을까? 유튜브? 생방송은 지금 댓글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도 없을 거예요, 아마. 파워보로 봐서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 CPU 점유율이면은 딴거다할수 있지. 야, 이거 블랙카드 보는 사람 생겼네. 그렇지, 블랙카드 재밌다고. 보는 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하는 거 재밌거든요. 솔직히 할 만하거든요.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은. 아직 900이야? 아까 1200 있었죠? 열심히 덤벼. 황제 마리우스에 의해 죽었습니다. 황제 마리우스 일하는 것 봐라. 썸네일 안 나온다 이거. 이 붉은 애들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너희로 좀 썸네일 좀 찍어볼까? 이리 와봐. 그래픽 빠지는 거 봐라. 깃발 표시 좀 꺼봐. 와, 예쁘다, 썸네일. 아니, 썸네일 각은 아닌가? 잠깐만, 화상 저보고도 꺼봐. 영놈 썸네일로 괜찮구만. 개웃기네, 구도. 괜찮은데? 나 11명이 잡았어? 화살로? 야, 잘 잡았네. 방어력도 낮고, 데미지도 낮은데. 잘 샀어, 이번에는. 내 생각인데 배너로도 나와도 재미없을 것 같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최종 라운드? 별로 안 남았죠? 죽는 거거든. 이거 앞으로 공성을 이겨나갈 게 너무 걱정된다, 야. 얘네가 이 정도인데. 야, 방패가 버티네, 그래도. 터지겠다, 야. 보고해봐.
그럼 되겠지 뭐. 야 계속 나온다고? 어 다 나오긴 했네. 120명 가능? 입구가 전혀 열리지 않아. 내려온 게 한 놈도 없나 봐. 걔 무시무시하네 진짜. 이게 수성이지. 이게 수성이야. 지금 꼈으면 화살로 꿀 좀 빨았을 텐데. 이게 수성이야. 뿌리고 나발이고 수성이야. 얼마 안 남았다. 찌꺼기들아. 80명? 그냥 썰리는 부분이지. 이게 또 죽는 게 웃기네. 우리 애 5명 죽었어? 1200명 싸우는 건가? 지원군 왔고요. 올 필요가 있냐 이거 잡는데? 근데 심각하다. 이 게임 보고 즐거움을 느끼긴 너무 많이 했어. 이쪽 게임을. 그 보면 하던 게임 막 하면서 타임 어택하고 공략하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뭔 재미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같은 게임을 다 깨면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타임 어택하고 뭐 노데스 클리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 한번 깨면은 처음 할 때랑은 실력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 물론 다크 소울은 초회차 더 잘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계열이 있잖아요 게임들이. 한번 깨버리면은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던데. 한 번이라도 깨보면은 처음 할 때는 어려우니까 재밌지. 근데 나는 깨본 사람들이 자기가 몇 번 깨본 영상 보면서 훈수 드는 거 노잼이야. 이해가 안 돼. 솔직히 한 번 깨보면은 누구나 다 잘하는데. 약간 노이예야. 풀어줄게. 명의 찬스다, 찬스다야. 침묵해주고요. 그냥 그런 게 있어. 게임을 한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이 내가 이 게임의 정점이다 라고 망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랭게임을 돌려서 뭐 페이커 뭐 이용호 뭐 이 정도 실력을 쌓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플레이 타임만 드립도 많은데 막 나 게임 처음 하는데 나 발라드리겠음 나 능욕하는 타입인데 괜찮으신가 하하하 해놓고 나한테 털리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이 했으면은 이겨야지. 오바였어. 실망이야. 고인물들 플레이 타임만 고였고 실력이 없어. 그냥 가자. 보병 위주로 하자. 좋아. 양꾼 하나 나왔고요. 양꾼 피지컬도 보여줘. 여자냐? 의외네? 야 양손 무기로 87이면은 됐다 세지. 290에 290인게 좀 흠이긴 한데 강하지 뭐. 저 어떻게 먹었냐 근데? 하나 찾아가는 거야 이제? 이번 전투 좋았어. 만족했어. 우리 애들 레벨업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레벨업 할만 했잖아 이번 거는. 아 이거 야 정글 암살자다. 못 이겨 샵으로 나보다 빨라. 아 거리를 이겨야 되는데 아씨 3방이니 3천원 날라. 양아치 새끼들. 야 암살 의뢰받는 금액보다 그게 더 많겠다. 야 사이드 먹어야 되나? 와일분? 와일분 되니? 말분데 너 위험해서 보고 수가 없는데 알메라 같아 갈까?
알멜 한번 보자. 알멜아 공성이지. 저것도 공성 아닐까? 저것도 왈분도 공성? 너 몇이니 스펙? 싸울 순 있겠네. 창이기도 하고. 사다리야? 이거 작업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방에만 안 들어오면. 오 야야야야야야야! 개뜬금 없네 씨. 이렇게 붙는 사람이 어딨네 세상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도가 있잖아. 경험치가 너무 달콤하잖아. 화살만 죽더라도 때려 일단. 야 이렇게 못 싸울 수가 있냐? 퍼져 싸우면 안 되냐? 애초에 이길 수 있는 양이 아니구나? 몇 명 나왔니? 180? 나름 1대 교환 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안 되지. 이 게임 해야지 이거. 글렀어. 군단병 풀 차지할 때까지 못 이겨 이거. 해도 좀 애매해. 저렇게 나오면은 산계에서 싸워야 된다는 건데 미리 산계를 해놔야 되는데 또 살레온이라 뭉치면 위험하기도 하고 상병 때문에 강해. 당장 나 혼자서 어떻게 해먹기는 부담이 크네. 뭐 당장 이제 본대를 한번 쳤으니까 그거 면에서 이제 이득을 볼 것 같긴 한데 바로 이득을 뽑을 내가 주도해서 이득을 뽑기는 어렵네. 너무 많아. 땅이 더 넓어져야 돼? 징집하고 하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토스가 아니라 뭐야? 야노스? 에토스지? 에토스 내가 먹는 건데 내가 먹고 거기다 이제 수비를 굳혀놓고 다음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에토스를 먹는 거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먹으려면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편이 잡으면은 우리 편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한번 거절을 했어도 침묵도 안 돼 있고 위험해. 지금 미리 영주 잡아서 사기 친밀도 올려놔야지 이제 나중에 내가 반란 일으켰을 때 얘들이 날 봐주기 때문에 재수 없게 싸워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됩니다. 가자. 7시간 가도 소리하고 있네. 가자. 이길 수 있는 선에서 군단병이 양산이 돼야 되는데 될까? 좋아. 저기서 한번 끊을 생각하자. 그렇지, 이런 애들. 그렇지. 하나는 올라가네. 야, 유익봉 다 나왔어? 됐어. 상처병해. 기병 조합이면 우리가 유리하죠. 창병이 많아서. 자, 뭐 해봐. 저기 말 타는 누구냐? 재수없게 말을 탈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너희들이 말을 탈라 그래.
아, 이건 아니지. 20레벨짜리한테 원샷이라고? 말이 돌격 데미지 입힌 거 개웃겨. 빨리 가라, 얘들아. 우리도 어딨니? 잘 싸운다. 기병들 먹이거든요. 기병들 이제 죽어도 돼요. 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거슬려요. 보병의 시대가 도래했다. 돌발톱. 빨리 쓸어. 그렇지. 창병이 메인인데 창병이야. 뒤에 있어. 야, 길이 좀 봐. 야, 네칸 뒤에서 찔러서 찔리네. 대박. 창병이 모이면 진짜 무섭긴 하다. 창병은 이제 중첩 때리니까 방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방패로 막는 것도 힘들고, 몸으로 막는 건 당연히 이제 타격 범위도 안 나올 뿐더러 방패로 막아도 순식간에 녹아버리니까. 야, 진짜 뭉치면 진짜 개깡패야, 창병들이. 보이나요, 지금 창이? 주기가? 전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지금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 나오나 나? 안 나오는군요. 장병 하나 죽으면 빈자리에 둘 들어가는 기적? 괜찮네. 이렇게 보면은 건방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 창병 좋네. 22 찍어서 저기 쟤네들 창병 막 양산도 되겠어. 강하다. 쓸만해. 풀어주도록 하지. 감사히 여기도록. 앞으로가 너무 안 나와. 전쟁터에서 10명 잡고 다 죽였으니까 그렇다 쳐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궁기병지 그만 나와. 이제 또 누가 알짱거리나 보자. 다 나와봐. 지금 뭐 쟤는 누구였죠? 드샤르 때문에 힘 빠져있거든요? 망했다. 내 병사들을 받아줘. 저걸 싸운다고? 야, 드샤르 난리 났네 아주. 넬라 같은 거 때리려고? 그러지 마. 우리도 먹고 살자. 야. 남겨놔 좀.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자, 장궁병 있어. 뭐 있어? 중장궁병? 이름도 지랄맞아 하여간 보면은 가차없어. 빠져 거슬려. 빠져. 빠져. 이제 난 고를 때가 왔다. 대단 신문관이 있어야 돼. 설령 한 명이어도. 19명. 걔 데려오자. 양꾼 데려오자. 야, 뭐야. 야, 뭐야. 야! 오, 야, 대박! 대박이다. 이거 설마 떡상이냐? 이게 떡상해? 대박이야! 이건 개꿀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꿀일 수가 없지. 창병들 열심히 올려주고요. 군단병과 창병의 조합. 정말 똥조합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해낼 수가 있을 거야. 티어가 높다면. 조합을 뛰어넘는 티어의 강함으로 토트를 뭉쳐서 상대를 하자고. 풀 채워. 음식 사야 된다, 이거. 발롱불에 들렀어야 되는데 늦었으니까 뭐다 찼네. 음식 이렇게 없냐? 이거 아니잖아. 조슬링 경 없어? 하이랜더? 아, 하이랜드 데려가야 되는데. 아, 아니야, 데려가지 마. 아쉬운 거 없어. 굳이 데려갈 필요 없지. 사냥꾼도 충분히 센데. 가로질러 갈까? 아니야, 가로질러 가기에는 너무 지금 티어가 낮다. 더 모여서 부대 몇 명이니? 세명 더. 3명 맞는다. 지원 좀 하자, 얘들아. 데미드 무슨 떡상이야. 지원 좀 해, 그래. 무슨 튕기고 있어. 양꾼. 하나, 둘. 좋아, 좋아. 바로 본사 나오지. 조슬링 경 어디 갔니, 진짜. 조슬링 경. 필요 없는데, 아, 물론 있으면 좋은데,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튕길 때가 아닌데, 지금. 영원 이 게임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 비빌 것도 좀 봐가면서 비비는 거지. 개뜬금없이 지금 튕길 만한 군번이 아닌데. 강하다. 어우야! 그걸 오네? 어쭈? 야, 이 가면 하도 오래 쓰고 다녀서 침 냄새 나겠다, 야. 아직 필요한 걸 찾지 못했어. 점점 강해지고 있어, 그래도. 큰일 났다. 파이어즈베인 박합하냐? 그걸 떠나서 드샤라가 우리한테 전쟁 걸까봐 그게 더 불안하다. 파이어즈베인이 어떻게 막아줄지보다 드샤라가 오는 게더 불안한데? 별로 안 싸운 것 같은데, 걔네? 져서 내가 안 보이는 데서 한번 져서 지금 바꾼 건가? 그럼 몰라도 위험한데, 이거 많이? 많이 위험한데? 사바도르까지는 우리가 먹어줘야지 약간 진행이 될 텐데. 살아날라면은 내가 배신할 때까지 강해져야 돼.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면서 동독해졌을 때딱 이제 배신을 때려줘야 혹시 뭐지? 그런 기분이 들지. 많이 올라갔다. 뭐지, 세상에. 야! 안 돼. 야, 벌써, 야, 89로 덤빈다고? 그건 오바지. 아, 안 돼. 덤비기 좀 오바야. 뺏기면 답 없어.
그래서 더 죽어. 아직 황혼이야? 싸워. 친밀도가 15가 떨어졌는데 상관없어. 넌 죽었어. 가자! 기병 라인 길만 막아주면 돼. 이쪽으로 온다 이거지? 여기 막아야지 그럼. 아 좀 안 온다 얘네.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야 기병 너무 많다 야 근데. 좀 심한걸? 일로와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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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반으로 반타작 났죠 지금. 환상의 드리브드! 좋아. 어 경험이 좋아. 얘네만 내가 끊어줘도 돼. 이거 있지? 얘들아 이거 이겨야 돼. 깜짝이야. 찔릴 뻔했네. 아이 경비 쓰레기구요. 야 얘네 없이 이겨야 된다. 이기고 있네. 약간 힘든 조합인데 이제 합류시켜도 되겠어? 잠료했죠? 나도 겸치 먹어야 되니까. 야 근데 되게 잘 싸운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나름 비비네. 너무 잘 비비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나름 비비네 수준을 넘어갔는데? 그렇지 열심히 때려봐. 전사 막 죽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12명 죽었어. 2배 차인데 이기겠지 뭐. 12명 남았다. 저기 다 몰려있는 것 같다. 빨리 가서 죽여라. 그래 창병이야. 그렇지 창병 기병이 강하다고. 아 잘 잡았는데 이거 솔직히 내가 지는 조합이었는데. 잘 잡았죠? 반 끊어낸 것도 좋았고 뭉쳐서 싸우기엔 너무 보병이 밀집돼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이었으니까 적을 끊는 게 좋았네. 풀어줄게. 너를 가지고 놀아 나는 명예가 올라간다. 역시 강제 법칙이지. 좋아. 1200명 데리고 있냐? 야 나 좀 주라. 그 정도 많으면은 포로가 1200명이야. 어메 미안하다 야. 안되겠다 야. 야 뭐하니? 뭐함? 밖에서 풀렸어 포이? 언제 풀었냐? 도노반 20. 어 좋아. 접어들고 있어 접어들고 있어 이제. 아 지능 검사 한번 들어가자. 도노반 18. 얘는 안돼 레벨 높아서. 프로덱 당연히 안될 거고. 아톤자 멍청하고요. 너는 민첩해야 되니까. 카심 너가 10이야? 에디지 15. 에디지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왜냐면 너무 많이 필요해. 에디지 몇 있냐? 3레벨이면 좀 크긴 한데. 아 그냥 쟤 주자.
지능. 도노반, 너가 설마 교육 담당이 될줄 몰랐어 나도. 오늘 또 수술하는 거야? 누가 사냐? 사나 데리고 있는 애가 이 살을 줄만한 녀석이 있어? 옷까지 올렸다는 거야? 아, 있네? 아니야, 너무 좋지요. 그 사는데 누구야, 누구야, 누가 범인이야? 나와 칭찬해줄게. 야, 뭐야? 술 없는데? 왜 사야? 술이 사일 녀석이 없는데? 신기하네. 뭐 다른 뭐 능력으로 걸린 건가? 병사 능력으로? 우리 마을을 피습해? 나 회복되면 죽었어. 내가 죽겠다, 야. 야야야야야, 망했다, 망했다, 야, 망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영이 좋아. 마을이 합류했다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마을 끼면은 병력이 낮아지니까. 진영 짜고 오냐, 설마? 저기서 꿀렁거리네. 아, 저 진영이면은 내가 밀리는데? 이번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최후의 전투. 레벨업도 됐고, 도노반 20존에 입성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뭐. 많긴 하다. 농부 몇이니? 마을 사람들 같이 합류했다면 마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마을 사람들 뭐냐? 돌격해. 진거 같은데? 아니야, 경험치가 중요해. 답은 경험치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건 좀 오버 아니냐? 아무래도? 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싸워도 이기네, 쟤네가. 미친놈들이. 안 보여요! 버리고 튈라 그랬는데 하필 쟤네한테 버렸네. 야, 개판이다. 야, 망했다. 야, 발 빼야 된다. 야, 화평 맺어야 된다. 이제 드샤르랑 파이어즈벤 싸우면은 우리 솔직히 할수 있는 거 없어. 살레온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뺏기는 일만 남았어. 제발, 야. 도망갈 거지? 도망갈 수 있지? 도망갈 기력은 있지? 야, 왜 저런 애들이랑 싸우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사교도랑 싸우냐? 밀려서 그런가? 성 하나로 만족하고 화평이나 맺어. 한번 밀어낸 건 좋았는데, 지금 비벼질 만한 코딱지가 없다, 야. 군단이 되는 수밖에 없어. 군단 몇이야? 20? 뭐 하냐?
뭐하냐 쟤? 병신 있냐? 뭔 생각을 하고 달려든 거야 저거? 워메 절대 못 이겨. 이렇게 싸우면 망했어 그냥. 그렇지. 170에 150. 아, 야. 딱 나를 죽일 수 있는 조합이구만. 약해. 어디 가니? 내 손 죽어야지. 가자, 밀어라. 진영 안 짜는 척하면서 바로 짜는 것 봐라. 어, 야. 돌진해, 돌진해! 이병도 쪽도 못쓰게 만들어. 돌진해, 붙어! 나한테 온다. 아, 난 죽어도 돼. 기병들의 어그를 끌고 죽는다면. 그렇지. 좋아. 기병 바로 합류 안 했어. 지금 궁병 못 쏘고 싸우기 시작했죠. 원거 지원 없죠? 보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원 없으면은 우리가 유리하죠? 보병이 하도 많은 나머지 보병 중 일부가 궁병이 됐어. 투착병이 됐어. 그 정도는 그냥 찢어먹어야지. 아무리 가장 소비가 크다는 보병이어도 말이야, 이 정도 물량이면은 찢어먹어야지. 절반인데 상대는. 그렇지. 찔러. 그렇지. 깔끔. 12명성에 19사기. 좋아 죽죠? 내가 12 걸고 내가 판 건데? 너 언제. 어우씨. 음식이나 먹이자. 너도 가져가. 병중 이 정도로 갈아엎으면서 8만원, 9만원 유지해주면은 이득이지. 가 싸우자. 아, 저기 안전하고. 한번 뺐다는 건데, 파이어즈베인으로. 그런 거죠? 연어가 열려서 가거나 파이어즈베인으로 갔다는 건데, 지금 가는 건 오히려 혹이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버틸만한 자원이 생겼으니까. 여유가 생겼으니까. 사실 그 정도로 여유 생긴 건 아니지만. 숨통은 튀었잖아? 문제네. 동행이라는 건 있다는 건데. 가자. 얼마 안 남았어. 군단병 양산 레벨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 사교부터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사교도부터. 시바도르성.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어째 안 보이더라고. 1700이라니 미친 거 아니니? 얘를 제거해놔야겠다. 나중에 잡히겠다.
괜히 물리지 말고 적당선에서 제거해. 어우야. 19절 저건 진짜 위험한데 저건 속도 때문에? 어우야. 아 이거 안돼. 쟤네랑 뭐 전면전을 할 일은 없을 테니까. 분담 6명 양산 나오죠. 이제 슬슬 각 나오죠. 낙 올라가죠. 34. 저 130 되면 다 끝나는 거야. 400. 오늘 1분만 하고 잘까? 아, 왜 이렇게 방송 하다 보면 조금 힘이 돌아오는데 오늘 좀 과하다. 에너지가 없다. 이쪽 성에서 보였다고? 망했네. 바로 들어왔네. 뺏기네. 잘가. 망했어? 저런 거 낄 정도로 의리 있진 않아. 야노스 탈락하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 경험치가 드디어 돌아왔어. 우리 턴으로 이제 시작이거든요. 더 쌓이기 시작하면 한 번에 막 20명씩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러길 바래요. 훈련 구간 미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 레벨만 맞으면은 쭉쭉 올라가지. 군단병만 양산되면은 어지간해서는 필드진 이기기 때문에 조정만 살짝 해주면은 운영하기도 쉬운 병종이기 때문에. 아 물론 잠깐 운영이 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상대에 따라서. 거야 뭐 알아서 운영하면 되니까. 10배네 쟤네. 무차냐? 체지 가서 놀 생각 없냐? 1280아. 비장의 순환을 써야겠구만. 제국을 살리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 총대 매야 돼. 야, 와봐. 쟤는 피하면서 20 나왔다. 그렇지. 형님 끌고 간다. 우리 형이야. 어디서 대기해야지 제가 얌전히 꺼져줄라나?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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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늘 각 잡혔다 이거. 대박이다.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힘세냐? 나 괜히 그거 줬다. 나 그거 훈련구간 줬어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다 줘버렸네. 아무 생각 없이. 됐어. 이미 강해. 건너가자 같이. 너를 우리 조에서 벗어내서 상대 존으로 끌고 간다면 뭔 생각으로 저걸 통과해 가냐? 살레온의 풀지 리디온의 풀지인데 여기다 풀자. 삼거리에다가 제일 만만한 것 같다. 오지마. 돌아오면 안돼. 이제 여기 사는 거야 너. 여기다 방치하고 가는 거야. 그 거리에서 사냥을 시작해. 시작해. 570. 답도 없죠?
각을 잘 짜야 되는데. 지금 숫자로도 공성은 어렵고. 나오는 걸 쳐내야 되는데, 지금 쟤네가 올라가서 그런지 내려오는 기미는 안 보인다. 밀려서 그런지 일로. 내려왔냐? 벌써 내려왔냐? 야! 올라가 설렜지, 내가. 누구 내려오래? 얘 쟤네 손절 잘한다, 야. 지금의 살레온이면은, 아, 그래도 못 붙는구나. 1200은 아니지. 1200은 지금의 살레온이건 미래의 살레온이건 다 뽑지. 잊고 있었네, 내가. 활 찍어라, 노예들. 보이지? 얼마나 무서우면 적에 도망가냐, 저 군단이. 야! 흩어져. 난 손절해. 난 손절해. 난 손절해. 빠른 손절 좋아. 간다. 쟤 놀고 있어. 제국 죽겠다 이러다가. 제국 인공호흡도 안 됐다, 야. 나 레벨업 했으니까 솔직히 손해본 거 없거든요? 야, 이거 총사령관 해서 온 건데 지금 이렇게 끊어진 거야? 이렇게 끊어지면은 우리가 이기지. 쉽게 못 덤벼 사귀어도 되매. 아, 우리가 못 이기는군요. 개작살 났군요, 우리. 심하다, 야, 좀. 노획. 노획은 30 찍어야 돼. 희망이야, 제가. 야, 쟤네 너무 다 뽑다, 야. 심하다, 야, 좀. 벌써 왔어? 너무 다이렉트로 온거 아니냐? 나도 바로 뛰어왔는데? 사냥 좀 해야겠어. 너무 시간만 날리고 있어. 사실상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네. 아직 성장이 필요한 때라서 존재감이 나죠. 아, 그것보다 성 까는 거 그게 안 되는 게좀 오바야. 그거 됐으면 지금 성 3개 먹었어. 그렇게 해서 먹는 게임인데 그걸 막아놨다고? 막아놓은 거야. 버그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럼 처음엔 그냥 노가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노가다 해서 먹던, 지금부터 노가다 해서 먹던, 다 노가다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건데 그걸 막아놓을 이유가 있나? 어차피 이거 다 먹게 돼 있잖아, 레벨 올라가고 그러면은. 근데 저걸 굳이 막아놓는 이유가 뭐야? 레벨업 하기 쉬워서? 시간만 더 들고 노잼이야. 쓸데없는 거, 저런 쓸데없는 거안 하는 게 나아. 저게 이제 원작을 망치는 거야. 쓸데없는 추가 요소. 한번 비벼봐.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죠. 오늘 한거 레벨업 했습니다. 잘 됐고요. 야, 이거 좀 위험한데? 파이어즈베인이랑 드샤랑 싸우는 게좀 크죠? 많이 크죠? 차라리 살레온이랑 화평 맺고 드샤랑 우리가 싸우는 게 나아요. 이렇게 먹어버리면 되니까. 좀 많이 심각하게 위험한데, 솔직히 둘다 그렇게 위험한, 지금 드샤랑 살레온 둘다
백병전이 그렇게 세서 막 공성전 수성전이 막 무적이다 이런 나라가 아닌데도 많이 힘든 거 보면은 많이 힘듭니다. 자 다음 기회 가는 걸로 하고 아직 모르겠는 제국을 손절할지 말지는 손절 상관없긴 한데 굳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지금 구도가 좀 그래 살림이 너무 컸어 미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드자르에 붙어서 신갈이나 토발을 먹고 내가 갖는 것도 나은데 뭔가 안 내켜 색깔이 다음 여서 가죠 뿅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 한숨 때리다가 1시간 뒤에 돌아와야지 뭐